최근 수익 배분, 리그 구조 등을 놓고 롤 챔피언스 코리아 리그와 소속 팀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7일 LCK 소속 팀들은 지속 가능한 LCK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리그 법인이 지난 3년간 리그의 사업적 가치를 성장시키지 못했고 매년 줄어드는 팀별 수익 배분금 등 불합리한 e스포츠 리그 구조는 프로게임단 전체에 심각한 적자와 운영상 어려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0년 LCK 프랜차이즈 출범 이후 10개 게임단의 3년간 누적 적자는 1천억 원 이상에 이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요구사항은 크게 5가지. LCK 전담 인력에 대한 투자 확대와 커미셔너의 신임권 공유, 매출 배분 등 리그 사업 구조 개선, 타프로 스포츠 대비 적은 LCK 연간 경기수 문제 해결,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한 게임 내 기능상 문제 해결, 롤 지적재산권과 연계된 확장성 있는 사업 모델 기획입니다. 이어 이틀 뒤인 19일 LCK 리그 측도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LCK 소속팀 입장문에서 지적된 분배금 문제의 경우 LCK 리그 측은 2024 LCK 스프링 시즌 개막 이전에 이미 각 팀과 분배금 협의를 이어왔고 인상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그의 순수익이 아닌 매출 자체를 균등 분배하고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 상황에도 최소 분배액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타프로 스포츠 대비 적은 연간 경기수 문제와 롤 IP와 연계한 확장성 있는 사업 모델은 당장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간 LCK 경기수는 스프링과 서머 시즌을 합쳐 팀당 36경기입니다. 다른 종목, 예를 들어 144경기에 달하는 야구와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나 국제대회까지 진출하는 팀은 더 많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해 T1의 경우 다른 팀의 거의 2배 정도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LCK 관계자는 이처럼 팀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LCK에서 경기를 늘리자는 차원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며 LCK 팀들의 요구사항을 국제대회에 진출하지 못한 팀들이 국제대회 기간에 자체적인 이벤트 대회나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기를 허용해달라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독일에서 레드불 주관으로 레드불 리그 오브 이츠온 이벤트전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라이엇 게임즈 허락을 받아 다른 기업이나 조직이 롤 대회를 주최하는 서드파티 대회는 팀의 수익 개선과 경기수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P와 연계된 사업 모델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도 라이엇 게임즈와 LCK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라이엇 게임즈가 IP를 소유하다 보니 각 팀은 추가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수익 사업을 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와 달리 중계권 판매로 수익을 얻기 힘든 e스포츠의 특성상 함께 고민해 수익화 모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팀과 리그는 대중적인 인기와 더불어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의 성과와 이번에 불거진 갈등을 발판 삼아 고민하고 소통하며 함께 미래를 꾸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TBS 라이프노트 티라노였습니다.